당신 내 동행자 최진학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말씀할 내용은 양통백인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통백인들은 본격적인 스피너 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현재 프로 선수들이 자기의 무슨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게 되면은 양쪽 다 후핸드로 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댄스를 입문하는 초보자들에게도 양통백인들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단성 부분도 있고서 양통백인들과 익히는 시간도 짧고 또 아직 숙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력이 떨어지는 초보자나 동호인들한테 이걸 권하고 싶습니다. 양손 백핸드와 단손 백핸드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단손 백핸드, 스핀 백핸드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을 크게 하고, 그러니까 스윙의 회전 반경이 양손 백핸드에 비해서 큽니다. 그리고 이게 또 낮은데 위로 올라가는 상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익히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신체 이용하는 데서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단손 백핸드보다는 양손 백핸드를 권합니다. 양손 백핸드에는 여러 가지 근립 잡는 방법이나 근립 잡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스윙 형태가 달라지는데, 이 시간에는 그러면 양손 백핸드를 하게 되면 흔히 평을 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손 백핸드를 치면서 몸통 회전이 수반되어서 라켓 헤드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몸통 회전에 의해서 라켓 헤드 스피드가 속도를 내므로써 강한 라켓 스피드에 의해서 강력한 백핸드가 됩니다.
해준다고 해가지고 백신을 내가 오늘도 똑같이 해줬어. 몸을 뽑아야 돼. 백신에서 몸을 뽑았다가 이게 힘이 없지. 그 다음에 맞는 순간에 손을 며칠간은 그 국지성 폭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농작물도 쓰러지고 고통이 많이 됐는데요. 모처럼 화창한 날씨에 여러분들하고 레슨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여러분들 테니스를 통해 즐거운 삶을 주고 또한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